네, 롤 돌았습니다. 지금 저 약속 드린 대로 이 귀중한 자료, 그렇죠? 이명세 감독이 직접 그저 펜으로 꾹꾹 눌러서 저 그건 내가 쓴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연출부가 묶어놨대. 그건 내가 쓴 거. 이건 그렇죠? 육필로 그리고 직접 그림까지, 그렇죠? 그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신발 신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저기 오늘 새벽에 이거를 저기 A4 용지 하나로 그렸는데 내가 저 나눈다면 이건 하나의 저기 아무튼 저기 작품이고 하나의 세계야, 그렇죠? 작품은 하나 세계죠. 근데 이 세계는 크게 저기 열 개의 시퀀스, 시퀀스라는 거는 차례라는 뜻이에요. 차례 열 개의 그 차례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저기 첫 번째 시퀀스는 프롤로그고. 마지막에 그 골목길에서 여름에서 봄까지 가는 건 에필로그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중간에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는 중간중간 나오는 시로서 그 아, 시퀀스가 그러니까 시가 그 한 편 한 편씩 나눠진 거지. 아 그렇기도 하고 그치, 그치.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한 8개 정도의 또 스토리가 본 스토리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때까지 이제 영화는 뭐냐 이미지는 뭐냐 이 감독이 그 철학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 첫 번째 영화는 봄에 그렇죠? 봄에 아무튼 첫사랑의 그 첫사랑의 그 타이포그래피가 그죠? 아주 그야말로 저기 촌스럽게 그지없이 그렇죠? 팡팡팡 터지면서 영화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 시는 역 명주역. 그렇죠? 명주역.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인서트란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서트를 이제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기 지방에 지방 대학의 연극반 학생 영신이 서울의 연극 연출자 그렇죠? 창욱을 처음 만나서 그렇죠? 우리 연출 지도 좀 해주자고 이제 초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여기 아주 저 재미난 게 내가 콘티를 보면서 발견했는데 나도 했는데 그 영신과 미숙이 저기 그쵸 서로 맛보는 4인용 의자인데 영신을 했는데 그 앞좌석에 내가 감독이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사랑은 사실 저기 그 뭐라 그래 전통적 의미에서의 그 플롯이 없는 영화. 첫사랑은 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고 끙끙대는 거고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그렇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진지도 모르는데 그냥 첫사랑의 열병이 어느 순간에 차차차 그렇죠? 아, 실체를 본 거지 뭐. 망각되는 거죠. 아니 그 근데 대부분 결혼한 남자라는 거를 그 대부분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플롯의 영화가 아니라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저 한국 영화 감독들은 지금 계속 플로팅 하는데 그렇게 저 스토리 쓰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장면은 네 사람이 보고 있고 저기 영화 정신분석학에서는 신경증자라고 그래요. 감독을. 그러니까 아주 너무 예민해서 윤활을 떠는 사람 신경증자. 근데 배우는 누구냐면 김혜수 씨 오해하지 마세요. 김혜수 씨는 뭐냐 배우는 노출증자예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감독의 신경증자가 노출증자인 배우를 보면서 이 얘가 어떻게 첫사랑에 이제 빠지나를 보는데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저기 매대, 그죠? 그 저 거기서 사이다를
를 하고 사이다를 저기 컵에 따르는 저 사이다가 기포가 일어납니다. 그걸 클로즈업으로 저 보여줘요. 그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 갑자기 저기 열차가 빛의 속도로 저 가요. 빛의 속도로 달리고 그 빛의 속도가 저 콘택은 좀 다른데 가서 어디로 저 연결되냐면 서울에 그렇죠 선술집으로 연결돼요. 서울의 선술집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선술집으로 바로 연결돼.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그 골목길로 가죠. 아니 골목길이 아니지. 그게 내 기억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따르고 뭔가 이제 그 차차착 하고 프레임 아웃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 있는 그 영신이가 프레임 아웃 되면서 그 칼갈이 소리와 함께 하늘이 나오지 하늘인데 하늘이 유리창에 담긴 하늘이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흘러가면서 어떤 소리를 따라 흘러가면은 뭐 젊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송영창 씨 강창욱의 소리를 넘어가면서 선술집을 들어가지. 어, 그렇죠. 그 환풍기 소리 따라 들어가. 그래서 저기 그 소리.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것들이 그런 거예요. 환풍기 소리. 그 유리창에 비춰진 그러니까 저 뒤에도 마그리트가 있지만은 마그리트의 그림이 개그맨에도 마그리트의 한 장면을 썼지만 그게 잘 표시하는데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는 하늘로 보이지. 만 카메라 빠지면 유리창에 담긴 하늘이고 그것조차도 깨진 그래. 유리창이고 아. 뭐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 그게 사실은 거기가 중요한 거지. 아, 거기에 깨진 그 다 탄 하얀 연탄재 내가 배치한 거기에 그 시들은 꽃 나름으로는 그게 배치한 거야. 그게 아, 사실은 그 연탄재 뭐 오래된 어떤 그리고 보이는 어떤 세계가 어떤 그냥 그것이 아니라 약간의 반지하지. 거기 아래로 보여지는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말씀 중요하고 거울에 비쳤다. 창문에 비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로 해서 그렇죠? 기차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바깥의 풍경은 기차 밖의 풍경인데 그 풍경이 담긴 것은 거울이고 거울에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이다를 컵에 따르자 기포가 일어나고 그죠 그 클로즈를 보는데 열차는 같은 속도로 이때까지 달렸을 거 아니에요 열차인데 근데 관객들이 보기에는 아주 거의 빛의 속도로 그죠 급발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이제 저기 그 유리창에 담긴 하늘 아, 유리창에 담긴 하늘 칼 가는 소리 그라인더 소리 다음에 환풍기 소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욱이 등장해서 낮에는 빨리 취하는 낮술을 마시리라. 그때 취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 시간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저기 딱 보시면 여기 저 콘티에 92년도에 이렇게 쓰셨어. 여기 저기 다운표를 하고 바로 요 장면은 이 영화의 승부처는 장면을 시로 포임으로 시어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늘은 저 이명세 감독이 마술적 상상력을 내가 공부한 저기 그 물리학과 수학에 예? 수식으로 저기 조금 더 저기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저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저 아인슈타인의 저 상대성 원리. 1905년에는 특수, 15년에는 일반인데, 기본적으로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게 뭐냐는, 빛은 저기 양가성,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는 저기 흐름, 파장, 그죠? 광파. 또 하나는 저기 나눌 수 있는 입자. 그래서 입자 파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발전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차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초당 뭐 몇 킬로죠? 달리면 시간은 멈추죠.
그리고 공간은 찌그러지고 우리가 아는 공간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한다는 건데 나는 이게 저게 뭐야? 이게 저게 영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사운드로 저 보여진다는 거에 대해서 어? 아니 어떻게 저기 92년 3년에 어? 35살에 물론 35살에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어떻게 저기 이미지가 사운드 그라인더 소리와 환풍기 소리 그리고 저기 창문에 비친 하늘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그거를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접근은 이런 해석은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저기 영상으로 표현됐다고 봅니다.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누가 그걸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골목길에 이제 그런 걸 배치할 것이고 뭐뭐뭐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고 뭐 한 것이지. 그걸 무슨 뭐 정하고 하나? 누가? 정하고 하는 건 아니다. 아 그럼. 자, 그건 어떤 흐름이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아까도 마그리트 얘기했지만은 그 이종세 방의 어떤 하나가 문짝이지만 이렇게 깨진 숲처럼 된 사진 하나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가 보는 당신들이 보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클로즈업과 이게 클로즈업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지금 매직의 어떤 순간들이지. 매직의 어떤 순간들이냐면 뭐냐면 이건 줄 알았는데 저거. 아. 저건 줄 알았는데 이거. 네가 보는 것이 이게 나는 이게 개그맨 이게 내가 뭐 볼 수가 없었는데 찰리 채플린 영화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잖아. 그때 당시. 보니까 내가 찍은 컷들이 다 그렇게 찍었더라고. 시작이 다 그래. 개그맨의 어떤 시작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야 저건 줄 알았는데 이거야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야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다 반전 반전이지 첫 시작은 이건 줄 알았는데 저거 저 이건 줄 알았는데 네가 보는 것 그러니까 만약 당신을 찍고 있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포스터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제 멜로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공포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멜로드라마 하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멜로드라마를 봐야지 슬픈 영화겠지. 근데 안 슬퍼. 관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것이 그걸 근데 이 참 잘 비슷할 때 잘 깨지면은 맞는데 사람들이 면 짜증을 내. 관객들은. 그러니까 맞아야 돼. 자기가 추측한 게 맞아야 되는데 얘가 비틀어 버린 게 아니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많지. 대부분이 짜증내죠. 지금 그게 장르의 관습이고 장르의 그치? 관습이라는 거는 관객의 기대를 아첨도는 거예요. 아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 원을 내고 극장 갔으면 네가 그 이미지의 주인이다. 주인을 가짜 주인 의식을 주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저씨 아줌마들은 이명세 감독을 그렇게 즐기지 않고 특히 저 뭐야 홍상수 김기덕 감독 영화 보면은 뭐야 그러죠 대부분.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저기 따져봤더니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 나는 자유롭다. 나는 독특한 개인이라고 느끼고 95명 이상은 새롭다. 어? 거기 호기심 느끼기보다는 아 새로운 거 나오면 이게 혹시 내 생존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위험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기 보수주의자가 되죠. 이게 나한테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였어. 지금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색채학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 반포 아파트의 색깔을 바꾼 사람인데 그때 당시 맨날 소설 보면 회색의 콘크리트, 회색 도시. 근데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런 회색의 어떤 아파트 색깔을 싫어하겠구나.
그랬는데 90%가 회색이야. 적어낸 게. 그래서 이제 억지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핑크나 막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뭐야 하는데 또 적응되면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 그런 것 같아. 이게 아까 뭐 우리 저기 누구요? 고유? 고유. 고유. 시온이가 무슨 뭘 본다 그러지만 이게 어느 때가 이게 맞는 거야. 거기에 맞으면은 그게 흥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영화 감독도 저기 그런 것이 맞으면 흥행되는 거고. 영화 감독도 저기 점장이고 명리학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아니. 기획해서 하는 거야 나도. 그렇지, 기획하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이렇게 된 거에 추측해 보는 거. 내가 이제 기획 첫사랑을 기획했을 땐 너무 이게 좀 뭔가 그때가 삐삐가 나올 때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너무 빨라지고 이거 하여튼 뭔가가 이렇게 이제 전화 뭐가 이제 편지라는 것이 없어져 가고 편지라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로 한번 이런 그 한동안 우리 70년대 중반까지 70년대 말까지 유행했던 진짜 잊지마 같은 영화가 지금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첫사랑을 기획한 거지 나름으로는. 근데 그 내가 이제 영화제에 가면서 느낀 것은 다 기립박수 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나이 든 관객들이 와서 다 손잡고 눈 촉촉한 눈으로 아, 내 영화가 왜 실패했는지를 그때 절감했지. 아 그래? 이게 진짜 그 막 이거 어디든 와서 뭔가 와서 이렇게 손잡고 뭔가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하고 이렇게 가슴을 짚으면서 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젊은 애들 뭐 그때 당시 뭐 평론도 마찬가지로 키치로 뭐 당신 빼놓고 나 1세기였으니까 키치하다 유치하다 뭐 이게 1세기였던 것처럼 그랬던 거지. 자 저기. 이렇게 그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 기차가 저기 뭐야 저기 하늘, 그것도 뭐 거울에 비친 창문에 비친 하늘, 그리고 저기 버려진 사운드. 낡은 가구의 창이지. 아, 깨진 사운드. 아 그것도 가구의 창. 예, 가구의 창. 그 다음에 저기 그라인더 소리, 칼 가는 소리, 환풍기 소리로 해서 선술집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게 저 한 번 더 나와요. 이런 방식이. 내 저기 그 분석표에 의하면 시퀀스 8에 그 저기 산사로 여행 가는 시퀀스가 있어요. 그치. 그 산사가 수덕사에서 수덕사,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수덕사에 찍으셨는데 아, 이제 저기 우리 주인공이 영신이 그렇죠? 여행 가서 먹을 뭐 김밥도 싸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들은 다 눈치채지. 제가 이제 사랑에 빠졌구나. 특히 그 저 아버지 역할을 했던 최종원 씨가. 그렇죠? 우리 최종원 씨하고도 이런저런 추억을 갖고 있는데 수가 이제 저기 그 막내딸하고 쟤 봐라 너의 언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저기 시나리오하고 콘트에 보면 대개 저기 시나리오에서는 씬 60일부터 예? 그 자기 저 영신의 집에서 산사까지 가는 게 시나리오에서는 저기 그 한적한 시골역 그 다음 씬은 기차 안 기차가 나옵니다. 다음에 역 광장 보창역에 다음에 중국 음식점 다음에 호족한 산길 그러다가 66가서 이제 산사로 가는데 그래서 저 봤더니 저 콘티에서도 영신의 집 다음에 저 기차가 나와요. 그랬나? 아, 기차가 나오는데 저 비어 있는 4인 좌석에 영신이 처음 들어와서 앉으면서 이제 해. 그리고 역시 저기 기차가 빵 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역시 저 기차의 창문에 비치겠지. 그러다가 이제 산사에 뭘로 가냐면 바람 소리, 풍경 소리.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영신의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산사의 그 산사라는 건 아무튼 저기 저 세속 사회 그하고 다르게 아무튼 조용하고 깊이가 있고 그렇죠. 옛날 냄새가 나고
명상이고 뭐 그런 거죠. 우리 세속사의 산사례도. 그런데 저기 뭐 역시 그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차와 사운드와 창문에 비친 이미지와 이게 저 이명세 감독이 어떤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만드는 하나의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까? 사운드와 이미지와. 뭐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어떤 건 사운드로서. 그 그러니까 영화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는 스테레오 시대가 아니니까 모노 시대니까 그 모노 시대의 입체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후반 작업부터 진짜 엄청 그 부딪혔던. 그래서 정말 녹음 한 몇 건까지 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했었던 기억이 나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를테면 사운드가 이렇게 겹쳐지게 사운드 오버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라인더 소리가 소리 섞이는 이것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야지 그런 것들 너무 싫어하던 때. 사운드 얘기 지금 사운드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저기 뭐야 이 얘기를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사운드가 중요합니까 바보 같은 질문 사운드가 중요합니까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둘 중에 뭐가 더 근본적인 아니 토키 시대잖아 아니 그 중에 뭐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아니 영화니까 시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사운드에 굉장히 저 방점을 두면서 표현하시잖아요. 아니 사운드가 뭐예요? 사운드가 불러내는 기억이니까 이미지니까 사운드가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지. 뭐 각자가 됐든 사운드가 떠올리는 거지. 우리가 기차 소리는 뭐 하면 기차가 무슨 기차가 됐든 떠올리는 저 시간에 대한 어떤 것들 떠올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뭐 날상을 하신 부에서도 좀 기차들이 나오지만 기차가 좀 나오는 편이네. 그러니까 뭐 멀리서 들리는 기적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정서적인 어떤 기억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사운드 이퀄 이미지지. 심지어 사운드 이퀄 이미지다. 그렇지. 사운드가 이미지지. 저기 물리학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는 그. 그러니까 주로 나도 그렇게도 많이 쓰려고 하는데 대사 자체도 시각적인 대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거지. 대사 자체가 시각적이게끔. 대사가 시각적이다. 그렇지. 대사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확 시각적으로 떠오르게끔. 아까 저기 이 영화의 승부는 시로 쓰는 거다. 시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시어지만 시어 자체가 어떤 시상적인 시가 시각적이지. 시가 이미지. 시가 이미지니까.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압축된 시가. 이미지고 추상적인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확 떠오르게끔. 특히 저 신은 한쪽으로 저 말씀만 하고 산사잖아. 그렇죠. 사찰사. 말이 맞아. 머무는 곳이 공간 개념이고 이미지 개념이잖아. 근데 물리학자들은 저기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지에 앞서서 사운드가 있었다. 왜냐? 빅뱅이니까. 140억 년 전에 아니, 빵 하고 시작했어.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성경에 써 있어. 뭐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어.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말씀 이전 또 뭐가 있어? 빅뱅이 말씀이네. 아니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어요?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치자. 아니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 그 빚을 적당히 쓴 거야. 아니 이거는 뭐 그래,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 개론 때 영화 개론 때. 영화 개론 때 쓴 거야. 그 학교 저 아. 이영일 선생님 영화 개론 때. 이영일 선생님이 무엇이... 가르치셨어? 그렇지 이영일 선생님. 서울 예대 다닐 때? 응. 어? 영화 이영일 선생님 썼나? 정용탁 선생님 거 썼는데 그 시험 문제가 그거야. 뭐라고? 원래는 막 모였었었는데 그 문제를 다 내줬어. 정용탁 선생님 알잖아. 알지. 막 실험 영화 몇 페이지서 이렇게 한거 하는데 갑자기 영화란 무엇인가? 정용탁 선생님. 정용탁 선생님 멋있는 분이시. 영화는 태초에 빛이 있었대. 그래서 내가 노가리 막 했더니 100점 준 거야. 그걸 또 100점 주니까 정용탁 선생님이 멋있는 분이야. 그렇지. 상남자 난 저 그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 영화가 그 연대 제7의 예술의 제일 처음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지가 있었고 이미지를 말로 했고 거기서 빛이. 그것도 빛이 있었죠. 그게 이제 순서가 없다고 그치. 그러시는데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게 저기 유럽 물리학에서는 빅뱅이 왜 일어나냐면 아주 작은 공간에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저기 그 매터 물질이 작은 공간에 압축돼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밀도가 저기 너무나 높아져서 빅뱅이 일어난 거니까 그 모든 물질이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도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이미지지. 응? 그러니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어. 응. 그 이론조차도 이미지에서 응. 탄생한 거야. 그 막 돌아다녔겠지. 수 없는 것들. 전에 저기 뭐야. 내가 임권택 감독님 또 작게 인터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저기 무슨 불교 얘기했을 때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그 저기 절. 절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관음사예요. 관음사라는 건 볼관자의 소리음자죠.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정도의 고등 종교에 들어가서는 오감의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 저기 심지어 뭐 저러자란 뭐 뭐 예? 뭐라고 그래? 뭐 저기 아름답고 슬픈 뭐 그치? 뭐 이 뭐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색깔과 뭐 저기 뭐야 사운드도 막 연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기 여기서 이제 저기 저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지난 강의 결론으로 돌아가는데